안녕하세요. 김다훈입니다. 울트라리프 1강하고 2강을 진행하다가 너무 판매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이제 3강을 찍고 있어요. 3강은 지난번에 공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울트라리프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품이 17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거 덕분에 정말 이거 만나가지고 뭐 샵을 추가로 오픈했다 뭐 그런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잘 사용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발 놓치지 말고 꼭 시도를 여러 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불량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혹시나 효과가 없으면 아, 내게 혹시 중간에 불량이 됐는지 아니면 고장이 나는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셔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조치를 해드릴게요. 이제 국내 총총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감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한 얘기를 벌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카트리지 하나가 이제 9,000샷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19년도 3월 달까지의 이야기예요. 4월부터는 아마 제품 가격이 인상이 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9,000샷 카트리지 하나가 49만 5천 원입니다. 샷당 단가를 따져보면 한 샷당 55원이에요. 300샷을 쏘게 되면 55 곱하기 55원, 한 샷당 55원이니까 곱하기 300을 하게 되면 16,500원이라는 이 샷의 원가가 나옵니다. 근데 고객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 그러면은 보통 100샷에 5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300샷을 했을 때 15만 원을 받을 수 있죠. 15만 원에 대한 이 샷에 대한 원가가 16,500원.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죠? 뭐 10만 원 넘는 돈이 남죠. 거기다 이제 팩 비용 아니면 클렌징이나 기타 나의 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더라도 아무리 좋은 팩, 아무리 좋은 앰플을 해주더라도 5만 원이 넘지 않는 원가를 갖고 있어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300샷을 시술하는데 8분 잡고 한 24분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이제 마취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정화 작업은 필요 없고 전처리 해주고 후처리 해주고 팩 올려놓고 20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나는데 한 사람이 15만 원을 내고 나의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샷을 포함하고 모든 걸다 포함해도 뭐제 생각엔 3만 원 정도 이내에서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사람 시술을 통해서 12만 원의 수익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3명만 되더라도 3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21만 돌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 부자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계산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내 가게 월세 정도는 충분히, 100만 원 중후반대 기계를 구매해서, 충분히 월세 정도는 뺄수 있는 수익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샵에서 메인 메뉴를 잡죠. 메뉴를 잡아가지고 피부 관리 샵에서는 새로운 어떤 구성이 들어오면 요거 하나만 울세라 300샷에 15만 원입니다. 이렇게 내놓진 않죠. 울세라가 15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MTS를 전에 껴놓든지 아니면은 뭐 레이저 같은 뭐 토닝 같은 애들 껴놓든지 뭐 프락셀이든 여러 가지를 껴놓을 수가 있어요. 울세라는 진피 관리 기계이기 때문에 표피에 관련된 모든 시술과 믹싱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 임상이 많이 나와 있고 뭐 그렇게 했을 때더 좋은 임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미나 때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울세라 300샷 얼마 이렇게만 해놓는 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다가 MTS나 이런 거를 끼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MTS 1회와 울세라 300샷 해서 18만 원 정도 구성을 하시든 뭐 20만 원 정도는 좀 비쌀 수가 있잖아요. 1회 시술에. 근데 예를 들어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구성을 해 놓으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메리트 있다고 느낄 수 있죠. 병원용 울세라랑 지금 샵용 울세라랑의 어떤 차이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시너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뉴 구성을 잘 하셔서 18만 원을 벌면 사실 MTS에 대한 원가도 기계값이나 이런 건 빼고 니들값 4천 원 정도 잡고 앰플이나 이런 거좀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앰플도 뭐 5천 원 잡고 5천 원도 많이 잡은 거죠. 뭐만원 이내에서 원가가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의 구미를 좀 당길 수 있는 세트 구성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MTS와 울세라 300샷 같이 관리를 들어가요.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18만 원이잖아요. 그럼 18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90만 원이죠. 근데 90만 원을 받기가 좀 힘드니 여기서 5회 관리 프로그램을 했을 때 15만 원 정도로 금액을 다운시켜서 75만 원이나 뭐 한 70만 원 정도로 다운시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재생관리라든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관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반영구를 하시든 뭐 피부를 전문적으로 하시든 울세라 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이 피부에 발을 담글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울세라라는 시술은 충분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질문사항은 언제든 댓글이나 저희 매무새 뷰티상에 저희 뭐 제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이 제품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건 제품이 잘못됐을 경우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래 피부 손님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다음번 4강은 울트라리프 판매 전략, 판매 전략이라기보다 뭐 이런 거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하고 손님들한테 들어가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